일단 퀘스트는 확인해 봐야지. 뭐가 있냐? 와, 왜 이렇게 많아? 아, 계곡도 있었지, 참. 와, 언제 다 찍어? 뭐, 그래도 해봐야지. 난 너, 알배달기 뭔 소리냐? 갑작스럽지만 이걸 봐주겠나? 흙 속에 숨겨뒀다만. 바닷 안에다가? 왜 이렇게 커? 보다시피 알이다. 마을 해변에 흘러든 것을 우연히 찾아내 주었지. 저 정도면 고대조 아닌가? 그래,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다. 락샤가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도 익룡형의 알이라더군. 무슨 알이든 간에 여기선 귀중한 식량이지. 처음엔 다 함께 먹어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녀석의 표면을 만져봐라. 아더른 손을 뻗어 흥미를 안고 있는 알을 만졌다. 뭐 까끌까끌하거나 그런 건가? 알은 미약하게 맥박치고 있는 것 같다. 아하. 알겠나? 이미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숨이 끊어지고 말 테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놓고 싶지만 크기가 이래서 역시 나 혼자서는 뭐 없다. 그러니 아들, 너희도 운반을 도와줬으면 한다. 도와줘야지. 이유를 묻지 않는 건 얼마나 사람이 좋은 건지. 하지만 고맙군. 한숨 나왔다. 그럼 익룡종이라면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최소한 장다름에서 둥지 같은 걸본 기억은 없군. 섬의 북부라는 건 확실할 터. 여하튼 운반 작업을 시작하지. 되게 귀중한 것처럼 들어오네. 얜 뭐야? 아, 네 퀘스트 뭐 있긴 있었지, 너도. 난 지금 굉장한 걸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협력해줬으면 해. 아니, 너는 협력해야만 한다고. 뭐길래 그러지? 부적? 을의 제목에 적혀있다는 걸 설명했다. 웬 부적이지, 근데? 이건 계산차고 어쩔 수 없군. 아돌한텐 얘기해주지. 실은 예쁜 부적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를 찾고 있거든. 용린이라는, 어우, 3개. 혹시 있으면 넘겨줄 수 없을까? 아이, 뭐. 이, 뭔 선택지, 이게. 그러지, 뭐. 용린을 3개나. 내가 있긴 한가, 그게? 제가 한번 보자. 어딨냐, 근데? 아, 있구나. 있게 있는데, 아, 몰라, 가져가. 용린을 줬다. 에런의 빈틈을 노려서 도구를 빌려야지. 얼마나 잘 만들려나. 귀엽긴 하네. 큰 고래 부적? 아, 괜찮다. 누구한테 주길래 그러지? 선장미용가? 이걸로 완성.
사하다한테 물어봤는데 뱃사람의 무덤에는 항해의 부적을 바친대. 청구로국으로 갈때 이정표가 된댔어. 자케가 손재주도 좋네. 선장님 좋아하는구나. 날 구해준 사람인걸. 조금이지만 감싸줬던 커다란 몸은 기억해. 계속 갇혀있던 날 목숨을 걸고 구해줬잖아.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애는 착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었어. 날 낳아준 엄마, 돈 벌러 가 있는 아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난 웃고 있어야만 해. 다들 지금은 기운차게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웃긴 웃네. 그래도 야돌은 쿠이나와 함께 묘지 청소를 하기로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쿠이나는 매일 빠짐없이 간다고 한다. 둘은 한층 깨끗해진 바라바로스 선장의 무덤에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명복을 빌었다. 이렇게 하나 끝. 홈도 오르고 망고도 주고. 일단 하나는 됐고, 다음 퀘스트. 침식계곡에 기묘한 생물이 정착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말이야. 그 녀석의 체액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해. 침식계곡은 귀중한 광물 저하의 보고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모두 함께 제압전을 진행하려고 해. 아하! 준비가 되거든. 나한테 말해줘. 제압전이었구만. 그러면 기다려. 이따 다시 올게. 어딨어, 양반? 말고. 너 말고. 월광초 채집. 조달을 부탁드릴 약재 말입니다만, 그것 자체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약재입니다. 그 중에서 각별히 약효가 뛰어난 것은 은은하게 빛을 뿜는 성질이 있거든요. 낮에는 전혀 분간할 수 없습니다만, 밤이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밤 한번, 바꿀 때가 됐구만. 그런 유래가 있어 월광초라고 불리고 있죠. 잘하네. 의학도로선 당연한 지식이니까요. 그래서 채집할 만한 장소 말입니다만, 타나토스의 이야기로는 장다름에서 보신 적이 있다더군요. 다만 야간에 가게 되면 저희에겐 너무 위험한지라. 그래서 아도시와 여러분께 채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대답은 안 하는데 뭐 감사해요. 5개 정도 채집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탁해놓고 이런 말씀 드린 것도 못합니다만, 모쪼록 무리하지 말아주십시오. 5대종의 샛길 야영지에 텐트를 조사하면 장다름에서 야간 탐색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빠져야 될게 하나 둘 드러나는구나. 에런, 넌 뭐야? 소탕이야? 장다름에 출몰한 글라두나 건인데, 아무래도 이 녀석도 휘퍼라는 녀석이랑 마찬가지로 번식력이 무시무시한 모양이라서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니 싹 말아서 처치하고 와줘. 그럼 잘 부탁한다. 응. 일단 가보지 뭐. 소탕 저거 하고, 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도 한번 확인 더 해보고, 그리고 약초 구하면 되겠네. 딴 것도 보이나? 보자. 이거는 메인 비스무리한 거고, 알배달 받았고, 소탕 방금 받았고, 제압전이고. 그러면은 저기 무기 좀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좀 볼까? 연석을 구했군. 무기 연성과 방어 부적을 추가로.
연성. 광만 들어와서 되긴 하는구나. 어떻게 생겼네 보나.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디오나미스 했지. 숙련된 검사만이 다룰 수 있는 중량급 맥업. 곱게 뻗은 날이 아름답고 튼튼하다. 강화는 이따 다시 보고, 이따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리자. 되겠지? 벨라도나. 우아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귀족의 긍질라트에는 찌르기용 검. 다나 것도 있기는 한데, 강화 먼저인 것 같네. 다음. 모양이 점점 흉측해지네. 글러톤 테일. 고대 중에 고기를 본뜻 망치. 평범한 사람은 될 수조차 없는 초중량. 다음. 퓨리파이서. 성남 뱀이 각인된 야전에 적합한 돌격 총검. 다음. 다이너 스파이크. 재련한 광석으로 자루 끝에 중량을 늘린 순수한 전투용 곰보. 이번 컨셉은 죄다 고대종 관련인 것 같네? 이건 그냥 강화고. 강화도 해두자, 그래도. 이제 되려나? 아직 날이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 아, 되는구나. 다음은 푸른 수염의 사내 그대에게 내려주마 라고 했어. 아, 그럼 나로구만. 해보자. 잘리금 망고를 바쳤다. 내 싸움은 별로 안 해봤는데. 뭔 짓을. 야, 갑자기 주먹질부터 내지르는 게 어딨어. 우와, 깜짝이야. 아, 가드 쓴다 잘 거야. 스턴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가드! 아! 망할. 묵지견. 묵지견. 이번에 막는다! 아! 망할. 우와. 잘못했구만. 망할. 아유 좀. 후! 아픈데? 약 한번 먹어야겠는데 이거. 약, 약, 약. 아유 느려 느려. 뭐야 갑자기. 스킬 배우라서 갑자기 스킬도 떠오르고. 그냥 옆으로 피하는 게 낫겠다. 음메야. 아유 잘못 썼다. 아, 뒷밟기지 저거. 익숙해지지가 않네. 좀 사드는 아직도 손에 안 맞네. 방금 그거 이러면 되나? 굳이 저거를 꺼낼 이유가 있나? 정권 지르기를? 사드는 스킬 게일로우를 습득했다.
스승님 얘기에 또 보자. 다음에는 기암이 질비한 해변에서 만나도록 하지. 소탕이 여기인 것 같은데. 맞네, 뭐 있네. 이거 뭐야? 벌레? 또 벌레? 눈은 귀엽네, 또망또망하이.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도 않고. 우와, 아파, 근데. 됐나? 아, 됐구만. 아이템 챙겨 먹고. 여기까지 온 김에 그럼. 얘 밥도 먹여야지. 미시씨. 미시는 뭔가를 바란다는 시선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두 개 먹어. 캐슈. 미시씨. 아무래도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하나 더 먹어 그럼. 비싼 거다 이거. 미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요리를 비웠다. 미씨씨. 아까부터 왜 그러지? 미씨, 미씨씨씨. 감사의 표시. 뭘로 할까 고민되는군. 일하나? 아무래도 꽤 착실한 성격인가봐요. 담례로 풍마의 항아리를 받았다. 뭐야 이게? 비시시 비시시시. 소중한 물건이지만 너희는 특별. 다음 요리도 기대하지. 아하, 이거 뼛속까지 먹보려구만. 뭘 준 거야 나한테? 적은 것 같은데 뭘 뺄까? 뭘 뺄까? 풍마의 항아리. 골동품 같은 도기 항아리. 소유한 자에게 불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 아이템이 늘어난다는 건가? 껴도 껴도 그럼. 일단 소탕도 됐고 다음은 알배달 한번 해볼까? 알배달은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지도. 이게 아니라 지도. 이거 바로 앞이긴 한데 바로 앞 맞겠지? 그 이상한 것도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위에? 기다려봐. 오호. 위에가 뻥 뚫려 있었구만. 몰랐네. 랩 한번. 어우 힘들어. 이 앞인데 목적지는. 이 나플나플 고민 건 대체 뭐야. 아, 야 내려와. 여기도 올라가야 돼? 타워 간다 그래도. 저지 저거 잡고 와야지. 에? 저 위야? 하하. 올라가. 가자 가자 가자. 높다 높아. 도착. 浴流型の繁殖地のようですね。すごい絶景。いいお家だな。 아, 높긴 높다. 조사. 어쩌면 여기가. 예, 목적지인 익룡형의 둥지가 확실할 거예요. 알, 모양, 형상도 일치해요. 혹시 이곳, 아버님 잡혔던 곳? 아하, 그러고 보니 그런 얘기도 했었지. 그런데 뭘 어떻게 알이 여기서 바다로 떨어지는 거지? 어쩌면 다른 익룡이 여기 습격한 걸지도. 옛날부터 용종끼리 다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
과연. 어쨌든 이걸로 운반은. 익룡이라매. 괜찮다고? 오? 내가 내 익룡이랑은 많이 다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사하는 거야 지금? 훈멸 오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런 것 같네. 믿어지지가 않네요. 보안이 알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군. 하지만 안심해라. 지금이라면 아직 무사히 부활할 수 있을 테지. 이번 일로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눈을 뜨지 말도록. 얘가 이걸 왜 갖고 있어? 이건 의뢰비로서 확실하게 받았다.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되네요. 이거 정말 놀랍구만. 이 아이는 훈멸씨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안 거지? 과연 훈멸 오빠. 그래서 좀 태워주면 안 되냐? 타이시다 모노다.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이정석 5개. 피통 증가. 저기 못 먹은 상자들이랑 광이 많은데 좀 태워주면 안 될까? 여기 맵 거지 같은데. 아, 그럼 먹고 돌아가자. 다음은 이제 월광초 한번 해봐야지. 일로 드럼 대신 이제 밥 만들었으니까. 어디 월광초 5개라고 했던가? 어떻게 찾으면 되지? 리이트 씨는 은은한 빛을 뿜고 있는 약초라고 하셨었죠? 풀숲 안에 빛나는 게 없는지 잘 찾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숭이가 많냐?